선생님들께도 제가 권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지금 국어, 영어, 수학 선생님들이신데, 이 교직이 제가 볼 때는, 자,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시간적으로,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어질까요? 아니면 점점 더 바빠진다는 느낌일까요? 역시 어떻습니까? 그것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? 네, 바로 이거예요. 네, 지금 상황이 참 희한한 것이, 사실 경력이 들고 그러면 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, 이 교직이 그렇지가 않아요.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?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, 노성비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. 자, 선생님들, 가성비는 가격에 대비한 성능이죠? 그럼 노성비는 노력에 대비한 성과, 성취,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너무 꼼꼼한 거야. 완벽해.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좀 요령도 무릴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힘이 들어요. 근데 제가 이것이 굳이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이 뭐 있어? 이렇게 하면 답이 보이는데, 그래서 선생님들께 슬쩍 권해드립니다. 자, 1번 학부모 같이 읽어보실까요? 교사와 시작.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의 공동교육자이며 공동양육자, 즉 무엇이다? 연합군이다. 연합군이란 말은 이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상담 용어를 제가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본 거예요.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교육은 교사가, 양육은 엄마가, 이렇게 생각,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더 나이가 들 30대하고 다르고 40대하고 다르고 50대하고 다른 게, 결국은 교육과 양육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,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.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과 양육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면, 아예, 왜 수직선상에서 이걸 왜 우리가 양육까지 교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고 이런 생각하고, 여기 한편으로는 애들이 양육이 잘안 돼. 그 어머니들도 바쁘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. 모르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직 수평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, 차라리 그렇다면 처음부터 출발을, 우리는 공동 교육 교사이면서 공동 양육자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겠냐,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.